안녕하십니까. 2010인 여러분, 게임 새로운 시작 2010 가슴구구 국민의힘 김일중 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010의회 정종철 의장님과 2010인이 주인인 2010년의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해주시는 엄태진 시장님, 그리고 2010인의 행복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주시는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저는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역세권역 2010 푸드지원센터 위치의 적합성과 타 지자체 푸드지원센터 위치 비교를 통한 푸드지원센터 위치적 효율성에 관련하여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주민 의견을 수렴해 사업을 추진해달라는 한다는 점을 건의하기 위하여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역세권역 개발구역 시행사업은 대개 주거, 교육, 보건, 복지, 관광, 문화, 상업, 체육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조성과 시설 설치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2010 신둔, 부발, 2000 역세권은 경강선 개통에 따라 3개 전철이 환승하는 트리플 환승 여권으로서 역 중심의 생활문화 공간을 조성하고 도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도시의 기능과 복잡한 공간 구조에 따른 개발 방식 등의 철저한 조사와 연구를 통해 기반 마련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곳입니다. 민선 6기 이래 역세권역은 다양한 견해의 합의가 있었던 위치이기도 합니다. 2000 역세권의 경우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없음을 전제하여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부결된 상태로서 부발 및 신둔 역세권 사업 경우 전략환경 영향평가에 반려된 상황 속에 개발 면적 축소가 필요하다는 등의 제안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만큼 상황적으로 많은 선배 동료 의원들의 고찰과 신중한 검토를 요구하는 요구사항이 많았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은 타 지자체, 대전광역시, 화성시, 전주시, 춘천시, 완주군 등 푸드지원센터 위치적 상황을 고려해 2000시와 비교 분석해 보았을 때 청사와 역세권, 버스터미널 기준 직선거리 반경 5km 떨어진 곳들의 시설들이 위치해 있으며 푸드통합지원센터와 공공급식센터의 설립 특성상 배송차량 이동 동선을 고려해 지역 내 교통이 복잡한 역세권보다는 농수산 중심지역에 위치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역세권역 중심지역으로부터 반경 5km 거리적 위치를 두어 설비된 시설의 운영 상황을 보았을 때 큰 문제가 되지 않고도 푸드지원센터의 운영에 있어 원활히 잘 되고 있는 타 지자체의 사례를 확인하였습니다. 2010 역세권은 향후 2010을 진입하는 관문으로서 2010을 방문하는 외부 방문인들과 2010인들에게 가장 먼저 보여줄 수 있는 얼굴이기도 합니다. 역 중심을 기점으로 생활문화 공간에 적합한 시설들이 개발될 수 있도록 2010 역사 주변의 역세권 개발 사업은 진행 과정에 있어 해당 지역 주민들과 그리고 2010인들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신중을 기해 주시면 요청드립니다. 이에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신중한 검토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